네,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클릭하셨습니까? 핫클릭 시작합니다. 네, 보시죠. 이갸리 뭘까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예. 잘 때 빠득빠득하는 이갸리 거 있잖아. 그 이갸리를 저렇게 라카로 써놓은 거예요. 네, 서울 용산구 일대 150여 곳에 저렇게 빨간 글씨로 이갸리라는 낙서를 하는 30대 미국인 남성이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렇게 검정색 이갈리도 있군요.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일대의 주택 대문, 뭐 굴다리, 쓰레기통, 도로 노면, 전봇대, 상점 셔터 이런 등등 155곳에 낙서한 혐의로 A씨를, 미국인 남성 A씨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10월에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온 A씨는요. 용산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라카스프레이 페인터와 또 특수펜 등을 이용해서 이갸리, 그리고 저 영어로, 이갸리가 영어로요. 브럭시즘, 브럭스 이렇게 된대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이갸리라는 뜻을 계속 써온 거예요. 자, 그리고 A씨는 SNS 등에 자신을 이갸리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의 낙서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낙서를 했을까요? A씨는요. 평소에 이갸리 방지장치를 물고 자야 할 정도로 이갸리가 심하다. 이갈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질병이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A씨는 현재 출국 정지된 뒤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주최한 작품 경연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시를 응모해서 당선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A씨가 우리 민족끼리에 응모한 글에는요.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무상주택과 직업 등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 또 찬양해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 상당수를 제작 반포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첫 번째 한인 출신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분이세요. 주인공은 멜리사 리, 한국 이름 이지연 의원입니다. 자, 멜리사 리 장관은요, 어제 열린 뉴질랜드 새 정부 출범식에서 경제개발부, 또 소수민족부, 또 미디어통신부 이렇게 세 개 부서의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리 장관은 취임식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서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자, 1966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리 장관은요, 뉴질랜드 공영방송에서 진행자와 프로듀서로 경력을 쌓으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에 뉴질랜드 국민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 지난 총선을 통해 6선 의원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핫클릭이었습니다.